나 뽑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나의 형은 좋다. 현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, 왜냐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잖아요. 선물했다가 네가 알아서 살아. 티파니 현금 괜찮아요. 파니야 50달러인데도 현금 좋아해? 난 오불도 좋은데. 그래 알았어. 곧 너에게 50달러가 갈 거야 아마. 50달러면 진짜 많은 거 할 수 있어요. 뭔가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. 마니또님 잘 부탁드립니다. 그렇군. 저를 뽑은 사람 디파니야. 특별한 행동을 한 건 없는데 느낌적인 느낌? 야 너 여기 한 번만 와주면 안 돼? 나? 탱구야. 저 앨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 앨범을 R&B 팝? 약간 일렉트로닉도 좋아하는 것 같고. 맞아 일렉트로닉이야. 그렇군. 어? 아까 레코드점에서 그 책을 살 걸 그랬나봐. 이 책 관심 있어요. 근데 이게 얼마야? 관절이 날라가는데요? 아, 다시 가고 싶다, 거기. 비하인드는 알아서 그냥 가져야. 이거 뭐야? 어, 잘 됐다 하고 딱 저는 픽스에 붙어가지고. 어떻게 잔돈이 있어? 하니가 우리 사진 찍을 때 자기 사비로 한 돈이 있었어. 그걸로 냈지. 야! 돌려받을 생각이었어. 야, 나 잔돈 가지면 돼, 그냥. 택시 때문에 올라가요. 모자라요. 진짜? 그럼 안 되지. 나은 거 아니야? 난 약간 다리가 짧아. 내가 언니를 사랑해.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아우라 씨야. 아 세상에. 와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 예쁘다. 나중에 부를 때 이거. 아 예쁘다. 태연아 너 진짜 닮았어. 추천해본 못하는데 얼굴도 하얘가지고 그래요.